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레이시아 대학교의 테일러스 대학교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 테일러스 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또한 저희 정쌤TV와 정쌤 블로그,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 테일러스 대학교에 대한 소개는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부 전공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어떤 전공을 봐야 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테일러스 대학교는요, 우선 경영학부부터 이공계 계열 전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서는 규모가 꽤큰 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문과 전공 위주로 일단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추후 이공계에 관련된 영상도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영상에서 볼 전공들에 대해서 제가 좀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학부이고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다음 호스피탈리티, 호텔 경영학과, 그다음에 정쌤이 추천하는 스페셜 메이저 학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테일러스 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입학 조건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한번 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테일러스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대학교의 제도인 트랜스퍼 프로그램과 듀얼 어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쌤 TV 영상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도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이제 편입해서 넘어가는 느낌이죠. 한국에서는 이 편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이제 그 등수 안에 든다거나 아니면 정원 안에 들어야만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입을 할수 있는 대학교가 또 달라지죠. 자, 근데 이 말레이시아 대학교는 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테일러스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도 있어요. 해외, 뭐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의 의미는 뭐냐면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대학교의 그 과목에서 듣고 온 학점을 우리가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이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그래서 테일러스 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거나 1년 또는 1.5년을 공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영국 호주 대학교로 넘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갑자기 3년 하니까 또 헷갈리실 건데요.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는 대학이 3년제이고요. 미국, 캐나다는 4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프로그램들은 호주, 영국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듀얼 어워드라는 건 무엇인가요? 궁금하실 텐데요. 듀얼,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 플러스 0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랬을 경우에 테일러스 대학교의 학위와 함께 영국 또는 호주의 파트너 대학교 졸업장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듀얼 어워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일러스 대학교는 이 트랜스퍼 프로그램과 함께 이 듀얼 어워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전공은 비즈니스 경영학부입니다. 제가 옆에 빨간색으로 듀얼 어워드 트랜스퍼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두 가지를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라고 하는 학부 안에 비즈니스라는 전공이 있고요. 또 다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마케팅이라는 전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두 가지 전공은 다른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말레이시아에서 졸업을 하고 영국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듀얼 프로그램. 제가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프로그램 있죠? 역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마케팅 전공입니다. 이 전공을 사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장을 이제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앤 마케팅 전공을 들어봤는데 다니다 보니까 호주로 편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고 할 때는 2 플러스 1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은 2년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1년은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에서 졸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학과를 이제 위로 가보시면 여기에도 2 플러스 1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퀸즐랜드 대학교, 전 세계의 40위권 대학이죠. 퀸즐랜드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1.5년을 말레이시아에서, 1.5년을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도 좀 추천을 드려요. 우리 말레이시아를 입학하기 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학점도 잘 관리를 하시고 영어도 좀 1.5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호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좀 학점을 따는데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공은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약간 그 신문방송학과 같은 전공인데요. 여러분, 심플하게 여기는 듀얼 어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하게 되면 말레이시아 학위를 받게 되고요.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호주나 영국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입 옵션은 홈페이지 상에 사실 많이 나와 있어서 너무 많아서 여기 제가 슬라이드가 다 담지는 못했고요. 다만 세부 전공들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표시해 두셨다가 정쌤에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공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도 좀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테일러스 소개 영상 같은 걸 보면 학생들이 실제 방송 장비를 이렇게 좀 만지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또 어쨌든 뭐 애드버타이징을 광고, 그쵸? 뭐 미디어 프로덕션, 그러면 어쨌든 뭔가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좀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피킹, 그쵸? 좋은 스피킹 실력을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광학과입니다. 사실 테일러스 대학교가 전 세계 대학 랭킹에서도 들어가 있지만 이 호텔 관광학과가 전 세계 17위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탄탄하고 유명한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벤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투어리즘 매니지먼트라는 학과가 있죠. 자, 이 세 개의 전공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더라도 말레이시아 졸업장과 함께 이 프랑스 대학의 졸업장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관광학과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이나 이 스위스 호텔 매니지먼트 스쿨 학교가 되게 유명하고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호주나 스위스로 편입을 할 수 있는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공이 테일러스 대학교의 이제 문과 계열로 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학교 학과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전공이 바로 이 전공들입니다. 첫 번째는 culinary management인데요. 조리 관련된 이제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제 관광 나라잖아요. 관광 산업이 발달한. 그래서 5성급이 이상의 호텔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이라고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 인턴십에서 학생이 퍼포먼스를 좀 잘 만들어낸다면은 졸업 후에
취업으로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ulinary라고 하는 전공이 꼭 뭐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이제 그 요리 조리 팀을 관리를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부서로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공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전공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미디어라고 하는 세부 전공학과인데요. 여러분, 이쪽은 약간 좀 미대 쪽으로 이제 많이 보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내내 이제 미술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미술을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게 이제 생기냐면 미술을 좀 공부도 해야 되고 미술을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워서 생각보다 조금 힘든 생각보다가 아니죠. 실제로 많이 힘들죠. 근데 이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대학교의 이 디자인 전공은 미술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들어가기 전에 그 온라인 테스트, 그래도 적어도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온라인 테스트를 보기는 하는데요. 미대를 준비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온라인 테스트를 보면은 뭐 충분히 합격은 할 수 있을 거다. 실제로 미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과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중에서 우리 요즘에 이제 다 온라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앱이라던가 뭐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 이제 그런 것들인데 UI, UX 이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학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픽 디자인이나 디지털 애니메이션 이런 전공들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러스 대학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테일러스 대학교에 지금 정쌤 영어 유학원에서 이제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진학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들의 전공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서 넘어가고 마지막에 있는 이 테일러스 대학의 ADP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DP라고 하는 과정은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교를 트랜스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호주, 영국은 3년제고 미국, 캐나다는 4년제니까 아예 학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프로그램이 하나로 묶일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호주, 영국은 따로 있고 미국, 캐나다는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AD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테일러스 대학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교의 대부분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특별하게 써놓던 이유는 파일럿 전공하는 학생들, 좀 희망한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입니다. 이 테일러스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파일럿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해서는 파일럿이 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테일러스 대학교의 ADP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게 된다면 2년 정도 테일러스에서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플로리다라던가 이제 그 테일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 대학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나머지 학기를 공부하고 이제 운전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실제로 이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일러스 대학교는 문과부터 이공계까지 굉장히 전체적인 전공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일러스 대학교를 입학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를 반드시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평균을 보고요. 또는 내가 고등학교를 중간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볼 경우 고졸 검정고시로 평균 80점 이상을 맞으면 가능합니다. IELTS는 전공마다 조금씩 달라요. 5.0을 원하는 곳도 있고요. 5.5 또는 6.0을 원하는 곳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유학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영어입니다. 저도 영어 선생님이고 또 이제 저를 비롯한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IELTS 5.5라는 점수는 정말 기본적인 영어 실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ELTS 5.5만 가지고 내가 어떤 트랜스퍼나 이런 것들을 추후 생각하기에는 조금 영어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IELTS 5.5를 받고 나서 무조건 그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영어 수업을 하고 가셔라.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요. 말레이시아든 어디든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그 IGCSE 5레벨을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5레벨은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5레벨이 끝나고 나면은 대학교 1학년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5레벨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예비대학 과정이라는 과정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ADP 과정,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을 편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굳이 예비대학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레벨이 끝나고 나서 이 ADP 과정으로도 바로 입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이 루트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영어가 조금 부족하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한다면 5레벨을 하고 나서 예비대학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과정을 보는 게 훨씬 또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 테일러스 대학교의 세부 전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쌤 영어 유학원은 말레이시아 전문 유학원이고요. 한국 유학협회 정식 등록된 유학원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의 한국인 교직원 출신으로 상담부터 비자 수속 출국 서비스까지 원장인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와 함께 유학을 진행하는 학생들은요, 영어 테스트부터 IELTS 준비, 그 다음에 혹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기초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추후에 에세이 라이팅 수업까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어부터 유학 준비까지 정쌤 영어 유학원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